안녕하세요, 개미 여러분. 서울라이트 제재입니다. 저는 오늘 염색을 하러 갈 건데요. 오늘은 여름과 아주 잘 맞는 컬러를 할 예정이어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염색을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용실에서 만나요. 푸시죠? 오시죠. 짠!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했듯이 아주 여름여름한 컬러를 할 거기 때문에 일찍부터 와서 염색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번 여름의 마지막 컬러 염색이길 기도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지금. 오늘 제 머리를 해주실 건호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염색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어떤 머리를 할지 설명해 줬는데 되게 당황해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세요. 이만큼의 검은 머리를 탈색을 하고 나머지는 샴푸하면서 탈색을 한 다음에 컬러를 입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 장인 건우 씨가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염색은 조금 겁나는 염색이에요. 제 얼굴이 피부가 까만데 이 색을 입히면 더 까매지기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무섭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염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탈색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탈색을 하다니.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바꿀 수 있는데 다른 색으로 할까요? 완전 잘못하면은 엄청 촌스러운 색이 될까봐 매일 고민해요. 머리를 짧게 자를지 그냥 길를지 맨날 고민. 지금 살짝 다른 색 할까도 잠깐 왜요? 고민했어요. 왜요? 왜요? 그 오렌지 머리로 내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근데 난 약간 핀티지 오렌지 느낌을 내고 있어. 옛날에는 카메라 이거 들고 절대 밖에 못 나왔어. 그래서 우리 영상 보면 한 1년 동안에는 다 스튜디오 촬영만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카메라 보면서 말할 수 있게 됐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가 탈모로 엄청 탈모 광고 들어오셨대 쌤. 진짜요? 탈모 저기 샴푸랑 뭐 이런 거 나 아니라고 이제 괜찮다고. 내가 봤을 때는 탈모는 진짜 뭐 머리 감는 거, 뭐 관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스트레스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50 이상인 거. 그 유전적인 게 아니라면 갑자기 막 급성 탈모가 일어나는 건 진짜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혹시 저희 구독자분이 오시면 뭐 혜택이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 권원 씨께 저희 구독자분이 오시면 할인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라이트 얘기만 해도 할인이 된대요. 저는 이번 염색하고 검은색으로 덮을까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진짜 검은색 머리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주 어두운 브라운으로 가야 할지 아예 진짜 새까만 색으로 염색을 할지. 근데 또 검은색 하고 나면 밝은 색 하고 싶잖아요. 근데 블랙 할 건 완전 블랙이 제일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중.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밀가루를 끊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식욕이 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식이요법을 추천합니다. 고추장도 탄수화물이래요. 맞아요. 요즘 사 먹는 음식, 배달 음식을 조금 많이 줄였어. 계속 해 먹어야 돼서. 그래서 여기 앞에 오면 맨날 떡볶이 먹고 가는 거. 요즘에는 과자 대신해서 돼지 껍데기를 튀긴 과자들이 있어요. 밀가루랑 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돼지 껍데기를 튀겨서 파는 거. 그거를 먹고 있어. 그냥 바삭바삭해서 과자 먹는 느낌이 들어. 해가 조금씩 지고 있네. 어제도 메이크업 밤새 찍어놓고 그냥 날렸어. 왜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메이크업이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와, 외계인이다 외계인. 저는 잡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피에 바르는 거죠. 방금 발라둔 탈색약을 두피까지 바른다고 합니다. 아프겠죠? 브이로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두피가 슬슬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큰일이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추천해주신 두 제품. 맥 컨실러와 맥 프라이머. 머리가 엄청 간지러워. 여기
난 요즘에 약간 노란색 블러셔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줘요, 노란색을 쓰면. 많은 분들이 블러셔 하면 핑크만 생각하잖아. 가끔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 다른 컬러를 사용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때도 얘기했는데 피부 표현을 밝게 하면 쉐이딩이 진짜 중요하니까 그때 봤을 때 메이크업, 피부 표현도 진짜 중요한데 쉐이딩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쉐이딩까지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선크림이 무조건 필수. 맞아. 3년은 젊어 보이는 집에서도 무조건 바르고 있어야 돼. 선크림은 어렸을 때부터 꼭 발라야 저 이제 가나요? 응. 머리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건가요? 탈색? 탈색은 끝났어요. 샴푸하고 지금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탈색? 어? 헐, 머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어떡해? 머리를 말리고 염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오렌지 컬러로. 정확하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오렌지 레드? 주황색이 얼굴 많이 까매 보일 수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색은 아니에요, 사실. 그치. 조금 겁나기 시작했어. 엄청 주황색이다. 저 이런 색이 됐어요. 마치 진짜 황토 색깔. 전기장판 색깔이랑 똑같은데? 더 일찍 와야 됐었어. 졸려. 머리 마음에 드나요? 네.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안녕. 근데 두피 엄청 따갑다. 이제 자리에 가서 제 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떨리네요. 엄청 추워. 근데 나 약간 주유소 습격 사건 느낌도 나는데? 우와. 그 메이크업은 솔직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평상시가 문제. 손주만 좋아하는 건데. 내 원서에 나오는 그 여자 같아. 머리 색깔은 완전 색다른 경험인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못 드러나는 것 같아.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잘 갈 수 있을지 아주 걱정이 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머리를 주황색으로 염색을 하고 제가 오자마자 해보고 싶었던 메이크업이 있어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이렇게 브이로그의 마지막 엔딩을 치네요. 제가 아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렌지야라는 그 충격에 빠져서 너무 허겁지겁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이렇게 예쁜 오렌지 컬러 염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엄청나게 튀는 컬러인 것 같아요. 앞으로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메이크업들 많이 많이 찍어서 오렌지 컬러 염색을 더 잘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염색이 마음에 드셨거나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응원의 글들과 좋은 말씀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